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통령 관저 선정 과정에 역술인 이 천공이 개입됐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경찰이 천공 의혹은 허위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뭐 잠정 결론이라고 하는데, 자, 이 사정당국 고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사를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관저 부지를 둘러본 사람은 천공이 아니라는 것이 확인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관저 부지를 다녀간 사람 중에 유일하게 길게 수염이 난 사람은 백재원 사이버 한국 외국어대 겸임 교수 한 명뿐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풍모가 유사한 백 교수를 천공으로 착각했다는 취지입니다. 역술인인 천공과 달리 백 교수는 풍수지리학 석박사이자 교육학 박사 과정을 수료한 해당 분야 전공 전문가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미국 워싱턴 포스트가 직접 찾아와서 인터뷰한 것은 물론이고 국내 여러 언론에 꾸준히 풍수지리 관련 칼럼을 기고하고 있다고 중앙일보가 오늘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자, 경찰 등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승리 직후인 지난해 3월 달에 대통령직의 인수위원회와 청와대 이전 TF는 관저 이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건축과 설계, 역사 등 수십 명의 전문가와 예비역 장성들로부터 의견을 청취했는데 백 교수도 이 중에 한 명이었다는 겁니다. 관저 이전 상황을 잘 아는 여권 관계자도 우리 전통 문화와 풍수 지리학적인 관점에서 견해를 듣기 위해 해당 분야 권위자인 백 교수의 관저 후보지 방문을 요청한 적이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실제 관저 위치는 경호와 안보상의 관점, 이전 비용, 집무실과의 동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결정했다고 합니다. 윤 대통령의 한 참모는 대통령 스타일상 어느 한 명의 조언만 듣고 결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백 교수는 관저로 육군참모총장 공관을 추천했지만 윤 대통령은 청와대 이전 TF로부터 종합적인 보고를 듣고 후보 부부 부지를 둘러본 후에 현재의 외교부 공관 자리를 낙점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대통령실의 관계자는 일각에서 천공이 국정 운영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 무속 프레임을 씌워온 것에 대해서는 유감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우선 이걸 보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부지 관저는 그동안 이 천공이 갔다 왔다, 이렇게 해서 많은 비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아니더라 하는 겁니다. 아니더라. 그러니까 이 사진을 보면 백재원 교수가 비슷하게 보입니다. 이렇게 수염을 기르고 이렇게 말하자면은 수염을 기르고 있기 때문에 천공과 비슷한 사람으로 착각했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경찰 수사를 해보니까 갔다 온 사람은 백재원 사이버대학교 외국어 사이버대학교 교수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관저 이 부지 관련해서 이 백재원 이 사이버 교수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여기에 지금 과거에 윤석열 대통령에 관해서 인터뷰를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해서 인터뷰한 부분이 있고, 거기다가 자, 이 이재명도 여기 함께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도 백재원 교수를 만나서 이렇게 오랫동안 대화를 나눴고 관상을 봤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지금 오늘 월간조선에서 보면 관저 둘러본 교수는 둘러본 사람은 백재원 교수고 이재명 부부도 만났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이 백재원 교수가 관저를 둘러봤다고 하니까 민주당의 권칠성 수석 대변인은 브리핑을 했습니다. 대통령 관저 선정 과정에 풍수 전문가가 개입한 것을 비판했는데, 자, 백 교수를 숨겨놓고 천공은 안 왔다, 펄펄 뛰던 대통령실의 행태는 국민을 능멸했다고밖에 볼 수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백 교수를 무슨 자격으로 대통령 관저 부지를 답사시켰는지, 백 씨의 답사와 경호실장의 대동은 누구의 지시였는지 밝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 월간조선은 이재명 부부도 2017년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이 시작될 즈음에 백 교수를 만난 바 있다. 그래서 2022년 2월 16일 날 월간조선 사이트,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한 백 교수 인터뷰 기사에 자세히 나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기사를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여기 기사는 과거에 월간조선에서 취재한 건데, 역술 무속 공방 한창인 와중에 공개한 흥미진진한 이야기, 이런 제목입니다.
자, 여기 보면 그 월간 조선이 2022년도에 이 기사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보면 이재명과 윤석열과 이재명 이두 사람에 대한 다 만난 이야기를 써놓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각각의 관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 악의 상이다 또는 사형의 상이다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이 각 상에 대해서도 이렇게 알렸다. 여기 보면은 자, 2022년 이 월간 조선 2월 달입니다. 역술 무술인 공방 공개한 흥미진진한 이야기 이랬고 밑에 보면 이재명 윤석열 후보 모두 만났다. 밑에 보면은 모두 만났다. 이재명 윤석열 후보 모두 만났다. 다 부부를 함께 만났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 만난 사진 기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재명과 윤석열 모두가 다 관상에 관해서 이렇게 봐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도 이 백재근 교수를 만나가지고 이렇게 지금 자문을 받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자, 그때 기사를 조금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월간 조선은 이재명 후보 부부와 윤석열 후보 부부를 모두 만난 적이 있는 관상 풍수 전문가 인터뷰를 가졌다. 바로 백재근 사이버 한국 외국어대학교 겸임 교수인데, 백 교수는 2017년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을 저하면서 이재명 후보 부부를 만났고, 그리고 윤석열 후보 부부는 윤 후보가 서울중앙지검장에 발탁된 뒤에 만난 적이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백재근 교수는 윤석열 후보가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지인 소개로 윤 후보 부부를 만났고, 윤 후보 부부는 정치 이야기는 일치하지 않았고, 관심도 없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백 교수는 관상학적으로 윤석열 후보는 악의 상이고, 김건희 씨는 공작 상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백 교수 설명에 따르면 악의 상은 굉장히 희귀한 상이라고 합니다. 악어가 부패한 고기를 먹어 치워서 강을 정화하듯이 세상이 어지러워지면 이 관상을 지닌 사람에게 세상의 기운이 집중된다는 겁니다. 공작상은 어쩌다가 난관이 닥치더라도 난관을 피해가는 상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백 교수는 이재명 후보 상이 살쾡이 상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살쾡이 상. 까칠한 면이 있지만 야성이 강하고 영리하고 달변가이자 전투력도 상당하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김혜경 씨는 푸마상으로 카리스마가 있고 쿨하고 활동력이 강한 상이라고 했습니다. 백 교수는 이재명 후보 부부의 관상궁합은 전략적인 관계로 볼수 있다. 상호 협력 관계가 우선으로 작용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2022년, 2월달입니다. 대통령 선거하기 전에 인터뷰를 한 것입니다. 자, 이재명, 윤석열 후보 만난 사실을 공개하는 이유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 당시에 나와 윤 후보 부부의 만남을 왜곡시켜서 전달하는 일부 인사와 언론이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 그래서 인터뷰했다 말했습니다. 자, 백 교수는 동물 관상을 통해서 사람의 관상과 속내, 또 이를 바탕으로 미래를 예측하는 국내에 보기 드문 관상 전문가라고 합니다. 풍수지리에 조예가 깊다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 특히 2018년도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워싱턴 포스트 지국장이 북한 김정은 관상을 보기 위해서 백 교수를 찾아왔을 정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백 교수는 2017년 5월달에 조국이 민정수석에 임명이 되자 쓴 칼럼이 있었습니다. 민정수석에 임명되자 조국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일생에 한번쓴한번큰 쓰나미를 넘겨야 한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조국의 쓰나미는 이제 닥치기 시작했다. 만약에 검찰이 강력한 파도를 넘지 못하면 조국은 파도와 함께 떠내려갈 것이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정확한 예언이기도 했습니다. 자, 이게 지금 조국에 관련해서 쓴 글인데, 이 내용은 백 교수의 저서 동물 관상으로 사람의 운명을 본다. 여기도 적혀 있다고 합니다. 동물 관상으로 사람의 운명을 보는데, 거기에 이 조국에 대해서 써놨습니다. 자, 이게 그 책에 넣은 제목이니까 이걸 제가 찍어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걸 보면, 민정수석이 됐을 때 조국 사태를 미리 예언했다고 합니다. 자, 이게 그 책에 넣은 구절들입니다. 책에 넣은 구절이다. 자, 이게 지금 여기 보면은 제가 조금 읽어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조국 성명하우로 보면 조국은 센 이름이다. 성명은 천은 왕이고 천자를 뜻하기 때문에 사주 관상이 약한 사람이었으면 위험하지만 관상이 좋으면 무난히 넘어간다. 하지만 일생에 한 번은 큰 쓰나미를 넘겨야 한다. 조국의 쓰나미는 이제 닥치기 시작했다. 사냥 경험이 없는 진돗개가 어느 정도 영향을 발휘할지 국민은 궁금해진다. 검찰의 날카로운 칼을 진돗개 이빨로 제압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만약 검찰의 강력한 파도를 넘지 못하면 조국은 파도와 함께 떠내려갈 것이다. 요 밑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파도와 함께 떠내려갈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조국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 이 글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정확한 예측이다.
이렇게 지금 그래서 이런 거 보면은 보통 사람들이 용하다 이렇게 하는데 용하다 이렇게 들을 만도 한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만난 상황들 쭉 설명했습니다. 뭐꿈 컨설팅 이런데 자 여기 이렇게 물었습니다. 윤석열 후보 부부는 언제 어떤 경로로 만났습니까? 하니까 자, 윤석열 후보가 나와 나에 대해 아는 사람들 중에 일부가 몇 차례 만남을 주선하려고 시도한 적이 있었다. 만남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바빠서 그랬는지 몰라도 윤 후보 쪽에서 안 만나려고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한 번은 윤 후보 후배이자 나와 친한 인사가 선약이 없으면 같이 밥이나 먹자 이렇게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는 도중에 우연찮게 윤 후보 이야기가 나왔고 그러다 갑자기 윤 후보를 만나보면 어떠냐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나는 오래전부터 윤석열 후보를 눈여겨보고 보고 있었기 때문에 성낙했다고 합니다. 자연스럽게 윤석열 후보를 처음 만난 계기가 됐고 그때 윤석열 후보는 서울중앙지검장이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세간에는 김건희 씨가 연락해서 먼저 만났고 그 후에 김건희 씨가 윤석열 지검장을 데리고 나가 두 사람이 같이 만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물으니까 사실과 다르다. 만남을 자꾸 왜곡해서 김건희 씨에게 무속 프레임을 씌우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된다. 윤석열 후보 부부가 나를 만나기 위해서 먼저 의사를 보였거나 연락한 적이 없다는 게 팩트다. 윤 후보 부부를 만나기 전까지는 윤석열 후보나 김건희 씨로부터 연락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윤 후보 주된 관심사는 뭐였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자, 윤 후보 부부는 상담을 목적으로 나온 게 아니었다. 내가 2017년 중앙일보에 윤석열 중앙지검장 공포의 악어 관상이라는 칼럼을 쓴 적이 있는데 그 내용이 재미있었다면서 신기해하더라. 자, 내게도 악어 상이 있나요? 이렇게 호랑이상, 여우상 이런 것들을 물어본 적이 있지만 악어 상은 처음 듣는다고 윤석열 후보가 그때 말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김건희 여사는 무슨 말을 하던가요? 물으니까 김건희 여사가 자신은 이 무슨 관상이냐고 물어봐서 공작상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특별한 생명이 아니고 그다음에 윤 후보 부부가 정치 얘기는 하지 않던가요? 하고 월간 조선 기자가 물어보니까 그런 정치 이야기는 하지도 않았고 물어보지도 않았다. 자, 두 부부는 정치에는 아예 관심이 없었다. 자, 윤 후보 부부는 자신들이 앞으로 뭘 할지 미래에 대한 관심도 아예 없었다. 더구나 그때는 서울중앙지검장이었지 정치인 신분이 아니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쭉 하고 뭐 윤석열 후보는 지나가고 그다음에 이재명 관련돼서 설명한 부분이 나옵니다. 이재명 관련해서. 자, 여기 보면 이재명 후보도 만났다나요? 만났다면서요. 만났다면 언제 어떤 경위로 만났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 그걸 제가 여러분께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재명을 만났는데 어떤 경위로 만났나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자, 여기 보면 기사가 지금 여러 개 있어서 제가 조금 찾습니다. 예. 이재명 후보를 만난 건 언론에 처음으로 확인을 해준 내용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게 이제 보니까 2022년 인터뷰입니다. 어떤 경위로 만났습니까? 하니까. 이 후보뿐만 아니라 배우자 김혜경 씨도 만났다. 2017년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이 시작될 즈음 내가 아는 언론사 대표에게 연락이 왔다. 이재명 후보를 만나, 한번 만나줄 용의가 있는지 물어왔다. 언론사 대표가 이 후보 쪽에 대통령이 되고 싶으면 백 박사를 만나서 자문을 받는 게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하더라. 그 후에 이재명 후보 부부와 함께 저녁 식사를 했다고 합니다. 자, 이재명 후보 부부와 주로 어떤 이야기를 했나요? 물으니까, 당시 민주당 경선이라 한창이었다. 당연히 대통령 이야기가 주였다. 관상뿐만 아니라 이 후보 조상묘에 대한 풍수 이야기도 나왔다. 내 첫마디는 왜 출마하셨어요? 대통령이 되고 싶은 이유가 뭐죠? 이렇게 물었다. 그랬더니, 이재명 후보가 뚜렷하게 말을 못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내가 원래 타인 말을 잘안 듣는 관상이신데 어떻게 이 자리에 나오게 됐느냐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웃으면서 그렇지 않습니다. 저 사람 말잘 들어요. 이렇게 말하더라. 내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이렇게 말하자 옆에 있던 김혜경 씨가 이재명 후보 옆구리를 치면서 인정할 건 인정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잘안 듣는 게 있지. 사실이잖아. 이렇게 말하더라. 이재명 후보는 자존심이 무척 강한 관상이라 타인의 조언을 잘 받아들이는 타입은 아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기자가 이재명 후보 부부와 몇 시간 정도 이야기를 나눴습니까? 이랬더니 분초를 다투는 경선 기간이라
만남은 원래 50분 정도 예정했다. 그러나 약 4시간 정도 이야기를 나눴다. 중간에 갈 줄 알았는데 안 가더라. 기념사진도 찍었다. 끝나고 나오니 밤 11시가 넘었고 식당은 간판에 불이 꺼진 상태다. 자, 이재명 후보에게 어떻게 하면 대통령이 되는지 희망적인 이야기를 많이 했다. 그 정도로 이 후보 관상이 좋았다. 자기 여당 대통령 후보가 되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쓴소리도 많이 했다. 지금보다 더 관상이 좋아져야 한다고 말했다. 대선 후보까지는 모르겠지만 대통령이 되는 데까지는 장애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시간 정도 지났을까 한참 듣던 김혜경 씨가 박사님을 3개월만 일찍 만났으면 지금의 판세가 바뀌었을 것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더 일찍 만나야 하는데 아쉽다 이렇게 말했다. 자, 이 후보는 내가 중간중간에 대선 후보인 자신을 사정없이 지적하니까 당황은 했지만 조용히 경청했다. 김혜경 씨는 시종 일관 차분했으며 내 조언에 흡족한 표정을 지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재명 후보 내외의 관상을 설명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자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자, 이재명 후보가 날 살쾡이 상이라고 하셨죠. 이렇게 말하면서 내가 쓴 칼럼을 읽었다고 하더라. 살쾡이 상은 까칠한 면이 있지만 야성이 강하고 영리한 관상이다. 이재명 후보가 거기에 해당된다. 이 후보는 달변가이자 전투력도 상당하다. 쇼맨십도 뛰어나서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현대 정치에 잘 맞는 인물이다. 자, 김혜경 씨는 신세대 여성으로 좋은 관상이다. 커리어 우먼 스타일이며 활동력이 강한 관상이다. 권력에도 관심이 많다. 남편을 성공시키려고 다양한 노력을 한다. 김혜경 씨는 퓨마상이다. 카리스마가 있어 화나면 무섭다. 반면 사람이 쿨하고 시원하다. 이재명 후보 부부의 관상궁합은 전략적인 관계로 볼 수 있다. 상호 협력 관계가 우선적으로 작용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 위에 어떤 이야기가 오갔습니까? 물으니까 백적은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 이재명 후보는 대통령이 될 관상인지에 대해서 물어볼 기회가 없었다. 묻기 전에 내가 먼저 이번 19대 대선에는 대통령 후보가 못 된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문재인 후보가 유력하고 다음에 기회가 온다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5년 후에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관상이 변해야 한다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그걸 변상이라고 한다. 자신이 관상을 원하는 꿈에다가 다가갈 수 있도록 발전시켜 변화하는 방법이다. 앞으로 개선하고 변상해야 될 것들을 말해줬다. 이재명 후보는 성향상 관상 등에 큰 관심이 없는 듯 했다. 그래서 그런지 대화 초반에 앉아있는 모습이 약간 이상해 보였다. 내 이야기를 10분 정도 듣더니 자세를 바로 고쳐 앉더라. 내가 대통령 자리는 의지로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그 이유를 실감나게 풀이해줬다. 그 후 사람이 변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또 김혜경 씨는 어떤 말을 하던가요? 이렇게 물으니까 김혜경 씨는 내가 영부인 될 관상인가요? 물어봤다. 그 물음에 난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다. 자, 그러자 다시 돌려서 물어봤다. 그래도 답을 안 했다. 그랬더니 우리 둘 중에 누가 더 관상이 좋은가요? 내가 더 좋지 않나요? 이렇게 김혜경 씨가 물어봤다. 그래서 사모님보다 이재명 시장님 관상이 더 좋다고 말해줬다. 김혜경 씨는 미안하지만 틀리게 말할 수는 없었다. 자,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적어 보여 그렇습니까? 이랬더니 내가 특정 질문에 대답하지 않는 경우는 두 가지다. 하나는 대답이 NO인 경우다. 또 하나는 아직 대답할 때가 아닌 경우다. 좋은 일을 미리 공개하면 마가 끼는 법이다. 어느 경우에 해당되는지 독자들이 판단하면 좋을 듯하다. 그리고 이거를 읽는 독자들이 오해할까 봐 말하는데 내가 말하는 관상이 좋다는 의미는 착하거나 선한하다는 뜻이 아니다. 크게 성공하거나 큰 인물이 될 씨앗을 지닐다 정도로 이해하면 무난하다. 자, 그래서 다시 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재명 후보 측은 이른바 무속 역술 논란과 관련해서 자신은 무관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현실적으로 그러기 힘들다. 후보 자신이 보기 싫은 경우는 부인이나 측근들이 대신 보게 돼 있다. 장차원 말고 큰 권력, 즉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당사자가 관상이나 풍수를 안 본다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했습니다. 역대 대통령 중에 관상이나 풍수, 사주 등 역술을 참고 안 한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자, 여야를 막론한 역대 대선 후보와 기업가 대부분이 관상이나 풍수에 관한 조언을 참고했다. 대통령들 거의 모두가 그랬다. 그걸 이상하다고 볼 수 없다. 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를 보면 그 당시에 이게 인터뷰한 것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인터뷰도 있는데 자, 이 입력은 2022년 2월 16일에 입력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김정숙도 만나서 함께 찍은 사진도 공개를 했습니다. 그 기사에 보니까. 그러니까 이 백재원 교수는 여러 대선 후보 부인들을 만났다. 자, 이 김정숙도
또 이 대통령 부인, 영부인 상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월간 조선을 읽어보면 지금 백재곤 교수가 이 관저 이사를 할때 그때 보러 갔다고 하는데 거기 뭐 인수위도 사람 여러 사람 있고 하니까 그래서 불러가지고 보고 뭐 이랬다는데 그래서 이제 이 더불어민주당은 야, 백재곤 교수가 왜그 나타나냐, 여기 조선시대냐고 공격을 하는데 그런데 이재명도 보고 김정숙도 보고 다 봤다. 대통령 후보 될 사람들. 전부 다 만나봤다. 이런 겁니다. 뭐 이거 권장할 만한 사항이거나 좋은 사항이나 이런 것보다는 객관적으로 여기는 뭐 풍수 전문가, 지리 전문가라고 하는데 주로 학술적으로 접근하는 분인데 구실을 한다거나 뭐 이런 사람보다는 과학적으로 이제 이 설명하는 그런 인물인 것 같습니다. 그 분야에서는 정통하다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에서도 와서 이제 이렇게 본다. 이렇게 김정은 관련해서 본다고 하니까 자, 그런데 실컷 다 같이 보고 또 참고도 하고 또 도움도 받고 이제 한 50분만 나가려고 했는데 이재명은 4시간이나 만나가지고 다 듣고 난 뒤에 지금 와서 이제 윤석열 후보의 그 부지를 봤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조선시대냐 하면서 막 공개를 하고 있는데 이제 월간 조선 기사를 보니까 과거에 이재명도 이렇게 앉아가지고 내가 대통령 상입니까? 뭐 내가 살쾡이 상입니까? 부인은 내가 영부인 상입니까? 다 물어본 당사자들이다. 그러니까 이것 가지고 공격하고 비판하고 할게못 논다. 이야기를 지금 제가 이 기사를 통해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풍수, 아까 조국 같은 경우는 보니까 섬뜩할 정도로 조국에 관해서 많은 예언을 해놨고. 그런데 나중에 이재명과 윤석열, 누가 되겠습니까? 물어보니까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되는데 내 마음에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마음에 있는 사람이다. 자, 이게 뭐 참고를 하시되, 모든 상황을 설명하면 뭐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자, 여기에 빠지게 되거나 지나치게 의존하게 되면은, 자, 과학보다는 미신이 가까워질 수도 있다. 그런데 여기 이 백재원 교수도 이거를 굉장히 과학적으로, 학문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보아집니다. 뭐 이런 것들은 오래된, 이 전통도 있고, 그래서 뭐 이걸 언급하기는 굉장히 공격하기는 쉽습니다. 그런데 공격하기는 쉬워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사자들이 다 찾아가서 볼 정도로 뭔가 이 불안하거나 그럴 때는 의존하게 되고 또 묻게 되고 또 찾게 되는 이런 게 우리 생활상이 아닌가 이렇게 볼때 여러 가지를 참고할 만한 부분도 있다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 참고할 만한 점이라는 게 이제 여기 백 교수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이 기사를 보면은 누군가가 이런 것도 작용을 하는구나. 이런 게, 아까 이재명의 묘대 이야기 나는데, 묘지. 조상의 묘지. 그것도 나중에 보면은 이재명의 그 묘지에 누군가가 훼손했다 해가지고, 아주 본인이 뭐, 이 탄압받고 있는 것처럼 우리 묘지까지 이러냐 했는데, 나중에 봤더니 거기 문중에서 그랬다. 이래가지고 또 나왔는데, 이미 묘지까지도 이 백재근 교수가 다 언급을 한 걸로 봐서 이재명도 그 생각을 좀 갖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까지 갖게 됩니다. 어쨌든, 우리 갖고 있는 전통적인 바탕, 그리고 심리적인 바탕, 뭐 이런 거에다가 과학과 현실과 정치, 이런 것들이 묘한 함수 관계를 이루어가지고 현실 생활을 만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이런 문제 가지고 공격하고 비판하고 할 문제는 아니다. 그래서 백재경 교수도 나는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났다는 걸다 공개하고 있습니다. 다 공개하고 있다. 그리고 그건 터부시하거나 뭐 이런 게 아니다. 철저하게 과학적으로. 학문적으로 그래서 석사 박사 공부를 하면서 연구를 한다 하는 건데 그 분야는 또그 분야대로 인정을 해주는 게 옳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갖게 됩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